자, 여러분 2차 방전식과 판별식인데 2차 방전식은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인수분해 위원회법. 인수분해가 보이면 인수분해를 하고요. 인수분해 안 보이면 근해 공식을 써라.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그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뭐야? 완전제곱식에 의한 해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제곱식에 의한 해법은 중3 때 배운 걸로 끝내고 바로 근해 공식 갑시다. 근해 공식은 일반 근해 공식이 있고 짝수, 1차 계수가 짝수일 때 쓰는 짝수 근해 공식이 있다. 여기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짝수들 2하고 4가 약분된 식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대신에 b 대신에 뭘 넣어라? 2b-를 넣어라. b 대신에 뭘 넣어라? 2b-를 넣고 2를 약분시킨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짝수근의 공식. 짝수근의 공식은 이제는 필수다 아니다? 필수다. 짝수근의 공식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중학교 3학년 때는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외울 필요 없다. 근의 공식으로 답이 다 나와. 뭐하러 외워? 이러는데 속도의 차이거든요. 이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 누투 안에 있는 식 이걸 우린 뭐라 불러? 판별식. 얘를 뭐라 그런다? 판별식. Discriminant.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I D로 시작해요. 그래서 판별식은 D로 시작하니까 D를 쓰자. 짝수 판별식은 이거 4분의 D를 쓰는데 누투 안에 있는 거를 4분의 D로 쓰는 이유는 여기 B 대신에 뭘 넣어요? 2B-를 넣죠. 그럼 2B- 전체 제곱하면 4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양변 4로 나눈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기호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면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면 뭐가 돼요? 서로 다른? 두실근. 왜 서로 다른 두실근이 됩니까 여러분? 누투 아니 양수인데 양수면 실수고 앞에 뭐가 붙어? 뿔마.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D가 0이면 뭐야? 중근. 중근. 선생님 판별식 D가 0이다를 쓰는 세 가지 딱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 D는 0. 또? 이차함수에서 접할 때 X축에 접한다. 어떤 직선에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 D는 0. 또?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하면 판별식 D는 0. 알겠습니까? 그럼 중근을 갖는 2차 방전식은 전부 다 뭐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랑 같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뭐 한다? 접할 때 이 말 나오면 판별식 D는 0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뭐였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 네 번째 실근 조건이 있어요. 어떤 2차 방전식에 실근을 갖는다 이러면 실근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다 같은 얘기야. 그 실근이 두 개가 달라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를 같이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애들이 헷갈리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근해 공식은요 A, B, C 이 계수가 뭐냐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A가 허수 I가 들어가든 누투 E가 들어가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1차 계수가 누투 E 빼기 1 뭐 E I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 없어요. 무조건 사용 가능하다. 근해 공식은 무조건 근이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와. 계수랑 상관없거든. 단 판별식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성립하는 거는요 얘가 누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만약에 A, B 여기가 I야. 얘가 양수인데 얘가 I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허근 아니니? 근의 공식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며. 그럼 B가 I야. 그럼 허근이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A, B, C가 뭐다? 실수. A, B, C가 뭐일 때만 사용하는 거다? 실수일 때만 사용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A, B, C가 뭐일 때만 사용하자. 실수. 자, 이러면 이제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다 배웠으니까 지금 진도를 처음 나가는 게 아니잖아. 얘 3번 이거 언제 또 써먹니? 얘처럼 중근은 문제 속에서 완전제곱식이 될 때 접할 때 이럴 때 또 써먹지만 요거 있지? 요거 언제 또 써먹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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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절대 부등식이죠. 얘는요 이런 말이 나오면 쓰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 알겠습니까?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항상 성립. 이러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를 쓰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항상 성립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가 떠올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항등식은 등호야, 등호. 부등식인데 항등식 같은 개념이 바로 이름이 뭐야? 절대 부등식. 뭐라고요? 절대 부등식. 자, 이제 대표 문제를 쭉 한 번씩 풀어볼게요. 이거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376번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이 여러분,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그냥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돼요. 두 실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선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1차 계수 B제곱 마이너스 내 말이 2차 계수 1 상수한 K 빼기 4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얘는 9-4k 플러스 16 얘가 넘어가면 9 더하기 16 25 k는 4로 나누면 k는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얘 6점 얼마 얼마니까 자연수 몇 개? 6개 1, 2, 3, 4, 5, 6 자, 그 옆에 문제 볼게요. 379번 중근. 중근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0이다. 판별식 D는 0. 근데 1차 계수가 짝수야. 2a.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 가자. 짝수근의 공식이 뭐예요? a분의 a 제곱 1차 계수 2로 나눠. 2로 나누면 뭐야? 2로 나누면 a. 1차 계수는 2a야. 2a를 2로 나눠. 뭐야? a. 그걸 제곱. 1차 계수 반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빼기 2차 계수 상수항. 상수항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거든. 이게 빵. 그래서 a제곱 사라지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a는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야지 0 되겠지. 됐습니까? 그 아래 문제. 요번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뭘 써요? 또 짝수 근의 공식. 그래서 b-2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1 상수항 마이너스 k 플러스 4
가로치고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에다가 이게 음수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항 되면 3. 그래서 자연수 K 1, 2 두 개. 다음 자 여기도 두 문제만 빠르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382번을 보시면요 1차 계수 X에 곱해진 녀석 여기 두 배가 돼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1차 계수 반 반이 K 빼기 1 제곱 이거의 절반 2로 나누라고. 그럼 2가 약분되니까 얘만 남지. 그리고 마이너스를 쓰고요 2차 계수 3 가로 열어주고 상수항 K 빼기 1 알겠습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이거 가운데 거 반의 제곱 양옆에 곱을 빼 이게 판별식이야. 짝수 판별식 이게 뭐가 됐대? 중근이면 는 0.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2 플러스 1 마이너스 3K2 플러스 3 이렇게 됩니까? 그럼 K제곱 마이너스 5K 5K 플러스 4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K는 뭐하고 뭐가 나와요? 1 또는 4가 나오죠. K값들 합 그래서 3번. 근데 얘를 이거 전개를 안 하고 K 빼기 1로 묶어내봐. 그러면 K 빼기 1 묶어내면 K 빼기 1 하나 남고 뒤에는 빼기 3 남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K 빼기 1, K 빼기 4 이렇게 돼요 안 돼요? K는 1, K는 4 바로 나오죠. 전개를 안 하고 묶을 수 있을 때는 묶어내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 옆에 문제 볼게요. 얘가 실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은 뭐예요?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뭘 넣어라? 같다를 넣어라 반드시. 알겠어요? 그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요. 이제는 옵션이 아니야. 무조건 빠르게 가야 돼. A제곱 빼기 써놓고 2차 계수 1 빼기 상수항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A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A에서 제일 큰 거 마이너스 1. 다음 여기에서는 391번만 풀게요. 지금 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짝수 판별식입니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써놓고 2차 계수 얼마? 1 상수항 K제곱 플러스 12 얘가 허근이래요. 그럼 뭐야? 이 판별식 구한식이 음수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K제곱 K제곱 없어지고 2K 빼기 11 빼기 11 넘어가서 11 K는 2분의 11 5.5 자연수 최대값 5. 자 여러분 얘는 조금 다른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395번 한근이 2 근 이러면 무조건 대이 4 빼기 10 플러스 A는 0 A는 6. 자 여러분 401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판별식이랑은 관련 없는 내용인데 얘가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떠한 2차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2차식은요 예를 들어서 임의의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2차식은 얘가 만약에 는 0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이 존재해서 요런 꼴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요런 꼴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은 거라는 거는 요 근들이 뭐가 나오는 경우라는 거야? 허수. 그래서 이 입자식들이 허근을 갖는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뭘 갖는 녀석을 구해줘라? 허근. 답은 5번. 5번에 판별식을 쓰면요, 짝수 판별식 B-1차 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써놓고 2차 계수 1 상수항 11 음수죠. 그래서 얘네들은 허수를 사용해야지만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하고 어느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구해서 요 자리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넣으면 끝. 인수분해 끝.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뒤에 내용은 똑같지만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오늘은 405번까지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